아인슈타인조차 죽기 전까지 풀지 못한 난제. 지난 300년간 과학자들은 머리를 싸매서 달려왔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과학자들은 깨닫습니다. 거시계, 커다란 것들을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과 이시계, 작은 것들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서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두 이론은 충돌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를 인지하고 힘의 통합을 위해 죽을 때까지 연구했죠. 모든 것의 이론이라 불리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힘들을 하나의 장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이론은 과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인류의 천재들조차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검증된 이후 물리학자 칼루자는 아인슈타인이 결국 찾아내지 못한 그 통합 이론을 찾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자연의 힘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그 이론을 찾아내기 위해 칼루자는 공간의 뒤틀림과 힘현상으로 전자기력을 설명하고자 했고 무엇이 휘는가 여기에 집중한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이 아니다. 더 많은 차원이 있다. 그러나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다. 저기 보이는 줄을 한번 보시면 멀리서 보게 된다면 1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께가 있는 물체죠. 가까이 가서 보면 더 많은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차원을 작은 개미들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차원과 말려있어 볼 수 없는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원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원자를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더 들어가면 끈이 존재합니다. 진동하는 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끈은 끊임없이 진동합니다. 이 진동의 파장에 따라 물질이 결정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학적으로 11차원의 세계에서 이 끈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즉 세계는 11차원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법칙의 통합이자 우주의 탄생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만약에 끈이라면 전자나 쿼크 같은 입자와 포톤과 그래비톤 같은 파동성 물질이 하나의 실체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세상은 단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뉴턴이 태어난 이후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데 약 300년이 걸렸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는 다중차원의 공간에 들어가 자신의 딸 머피에게 블랙홀의 데이터를 전송해줌으로써 대통일 이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는 유레카를 외칩니다. 앞으로 미래의 어느 누가 모든 힘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통일 이론을 확립해낼 수 있을까요? 분명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